하지마 마시대 김범 데스 칸타메 데락스 하지마로요. 야, 천하의 구준표한테 완전 선빵 날린 거 아니야? 학교 다니면서 요즘처럼 흥미진진한 거 진짜 오랜만이다. F4 멤버の一人金本は高校生の時に俳優デビュー。ドラマ、映画とキャリアを重ね、4人のイケメンの中で俳優経験はナンバーワンです。皆さんこんにちは。私は金本と申し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今回は韓国版花より団子 F4 のメンバーを代表して金本にほぼノーカットインタビューです。まずは日本と韓国の花より団子ブームについて聞いてみました。다른나라의배우를좋아해주신다는게너무나감사했고또멀리서도제가한국에서도촬영을하면서일본에서보내주신응원이나사랑덕분에굉장히힘을내서촬영을했던기억이있기때문에굉장히감사했었고요또그렇게까지와주시고좋은시간보내다가주셔가지고너무감사했어요아무래도야외촬영을하다보면은좀개방된공간에서촬영하다보니까이런일반시민분들께서지나가다보시고다오빠가몰렸던적이있었는데가장많이몰렸을때는좀사고의위험까지있어서촬영을중단하고저희가철수했던적이있었어요일본원작만화같은경우에는제가학교다닐때부터연재가됐었던만화라서그때당시에는이제마지막편까지안나와서다음회를계속기다리면서봤던적이있어요우선워낙원작도인기가너무많은작품인것도일본이나대만에서벌써대히트를쳤던드라마이기때문에한국판꽃보다남자의캐스팅됐을때굉장히부담스러운마음도굉장히컸고요저희가첫방송되기전부터응원해주셨던분들은이제원작에서원작을보고좋아해주셨던분들이굉장히대부분이었는데그원작의이미지를좋아하셨던분들이저희가좀변화를주고그런모습들을보여드렸을때조금실망하시지는않을까하는걱정이가장컸었던것같아요원작의이미지에서많이벗어나지않는선에서연기를하려고최대한노력을했고요또원작에벗어나지않는선에서좀더한국적인그간에없었던한국적인느낌을좀더살릴수있도록네연기를했습니다이제제가개인적으로분석하고생각했던소지로라는캐릭터는물론최고의플레이보이고바람둥이이긴하지만그한여성을만날때는그사람에게짧은시간이지만가장행복한순간이될수있도록만들어주는젠틀함을가지고있다고생각을했었기때문에나쁜남자로보여지기보다는짧지만그순간이라도행복하게해줄수있는젠틀함을갖고있는바람둥이라는캐릭터와분석을했었어요아무래도저한테는도예가가장큰의미가있었던것같고요그도예라는게그릇을빚는다는과정이굉장히복잡하고또보이기엔간단하지만그안에서마음을단련하고마음을수련할수있는그런과정까지다있기때문에도예같은경우에는이번꽃보다남자가끝나도앞으로기회가된다면좀더배우고싶은생각도있고요글쎄이제복잡한도자기나이런것들은아직은못만들고요간단한찻잔이나아니면컵종류조그만그릇같은것들그리고그이외에도 F4 가공통적으로배워야할것들이있었는데뭐승마나아니면골프테니스이런상류층에좀일반적으로는접할수없었던스포츠들도많이배웠고요드라마で一躍人気に火がついた F4 メンバー彼らはその後 CM キャラクターとしても活躍しますドラマ撮影現場はどんな雰囲気だったのでしょうか우리들의햅틱이올거야
저희가 NG를 특별히 많이 내는 사람은 없는데 NG가 이제 자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명이 웃음이 터지면 저희 네 명이 같이 웃어서 촬영이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웃음 때문에 NG가 많이 났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워낙 다 친하고 좋아하는 것도 비슷하고 이러다 보니까 촬영이 없을 때도 자주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뭐 게임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러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매일 보게 돼요. 그래서 가족보다 F4를 더 많이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매일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보던 사람들을 한국에선 종영이 됐기 때문에 촬영이 끝나서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2006年に出演したシチュエーションコメディ思いっきりハイキック韓国で大人気になったこのドラマでキンボンは主人公の親友役を演じ名前を知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게? 응. 우리 집에 친척들이 놀러 왔어. 지겨워. このドラマでは回を追うごとに脇役ながら人気が出て出演シーンも増えていったそうです。 풀 죽어서 저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고 제가 처음부터 연기를 배울 때부터 비중이 많고 적음에 대한 그런 개념은 배우질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카메라에 비치는 시간이 길고 짧은 배역은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 작품 안에서 존재하는 역할들은 비중이 크다거나 작음을 따질 수가 없는 게 자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거는 전 배우질 않아서 그게 카메라에 비춰지는 시간이 많든 적든 간에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보시는 분들도 좋게 봐주시고 또 감독님이나 작가분들도 좋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네, 참 다행이었고 기분이 네, 좋았어요. 今後はどんな活動を予定しているのでしょうか。또한국에돌아가면또다른작품에서다른모습들을보여드리기위해서영화촬영계획이있어요그래서올10월쯤에아마한국에서영화로찾아뵐수있을것같고요네그중간중간에도기회가있으면일본분들을만나뵐수있는기회가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일본에서도많은기대를부탁드리겠습니다最後に恒例のサインと座右の銘を書いてもらいました네항상고맙습니다여러분들기대에실망시켜드리지않는배우가되도록항상노력하는배우가되겠습니다고맙습니다まだ19歳のキンボン色紙にはファンへの感謝の気持ちとこれからの抱負が書かれていました若手俳優としてさらなる期待がかかるキンボン以上ノーカットインタビューでした